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의 과학후키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재미있는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댓글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선정된 다섯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물방울이 수도꼭지에서 떨어질 때 윗부분이 얇고 밑부분이 두꺼운 이유가 뭘까요? 이건 유체역학도 유체역학이지만 그보다는 중력과 물분자 간의 장력 때문이에요. 물분자들은 다른 액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서로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면 이름도 붙여줘서 이 결속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소결합을 통해 물분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꽉 잡고 있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물분자들이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동성에 의해 몇몇 분자들이 계속 흘러 아래로 내려가면 점점 아래쪽에 분자가 쌓여 두터워지겠죠. 반대로 아래쪽 물방울의 무게는 점점 올라가는데 이때 위에 있던 물분자들이 아래쪽의 물분자들과 떨어지기 싫어 꽉 잡으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중력에 의해 위쪽에서 물방울을 잡고 있던 물분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가늘어지다가 결국은 뚝 끊어지는 것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이랍니다.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을 동시에 냉동실에 넣고 얼리면 왜 뜨거운 물이 빨리 오는 걸까요? 음펜바 효과라고 부르는 이 효과에 대해 해석한 가장 최근의 설명 방법은 복잡계 물리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 방법이었어요. 물리계의 변화를 아주 천천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하게 하는 과정을 물리학에서는 준정적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유체를 설명할 때는 바로 이 준정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이 준정적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과학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펜바 효과는 상식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복잡계 물리학의 주장이에요. 갑자기 따뜻한 물을 냉동실 안에 넣어버리는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는 물분자의 분자 간의 거리에 따른 열대류 등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잡계 과학 중에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일기예보예요. 우리는 이처럼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음펜바 효과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어요. 이걸 실험실에서 재현하려고 해도 재현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재밌지 않나요? 왜 아세톤이나 알코올이 품고 있던 공기가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까요? 보통 눈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서 뭔가 수분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에 뭔가 산성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눈에 있는 지방질을 녹이는 지방목매가 들어갔을 때. 알코올의 경우에는 눈에서 수분을 빼앗는 형태로 고통을 주고요. 아세톤의 경우에는 지방목매를 녹이는 형태로 눈에 고통을 줘요. 화학약품을 다룰 때는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왜 꿀은 상하지 않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꿀이 천년 만년 지나도 상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꿀도 상할 수 있어요. 꿀이 상하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죠. 무언가 음식이 상할 때의 조건은 네 가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는 결국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과 동일해요. 첫 번째는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미생물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도가 적당해야 되죠. 꿀의 경우에는 당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꿀 위에 미생물이 올라가게 되면 미생물 속에 있는 수분이 꿀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이는 삼투압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삼투압은 농도에 따라서 확산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의 이동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꿀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에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없어서 상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들 중에 영양을 뺀 세 가지, 수분, 공기, 온도, 이 세 가지를 조절해서 우리는 음식을 보존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수분을 제거해서 음식을 보존하는 형태인 건조, 공기를 제거해 호흡을 못하게 하는 방식인 진공포장, 온도를 조절해서 미생물의 번식을 더디게 만드는 냉장보관 또한 이런 미생물들을 예방하는 차원, 즉 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떨어지는 속도는 무한하게 증가할까요? 공기가 없다면 무한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공기와 같은 흐르는 물질이라는 의미의 유체가 만드는 저항력을 우리는 드래그 포스, 유체 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체 저항력은 물체의 단면에 따라, 속도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면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점점 커진답니다. 설명을 위해 쿠키를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시켜보겠습니다. 중력에 의해 쿠키의 낙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그만큼 점점 공기 저항력도 증가하게 되어 결국 두 힘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의 속도를 끝자락의 속도라는 의미에서 터미널 벨로시티, 종단 속도라고 부르며 이때부터는 힘의 합력이 0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속 없이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동안 바둥바둥거려서 단면적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이빙 자세로 떨어져서 단면적을 줄이게 되면 유체 저항이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단 속도 또한 변하게 되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다섯 가지의 질문들을 과학키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